것을 보고서 출가를 했냐고 하니까 눈으로 열애를 보고서 30 이상 80종호가 위대하고 거룩하고 청경하고 또는 투명한 것을 보고서 그것은 애욕으로 된 것이 아니란 것을 제가 알고 마음에 그걸 좋아해가지고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다면은 너 눈과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눈과 마음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적의 소재를 알아야 나라의 임금이 적을 쳐부술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마음과 눈의 그 있는 곳을 말하라. 그러니까 아난이 대답하기를 모든 중생이 다 마음은 몸속에 있다고 했죠. 눈은 얼굴에 있고 그러니까 눈은 얼굴에 있는 것은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마음은 몸 안에 있다고 그런 말을 했죠. 그게 틀린 거죠.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라는 존재가 지극히 작은 존재예요. 또 몸 안에 있으면 어디가 있느냐? 발끝머리가 있느냐? 손끝머리가 있느냐? 뱃속에 들어있느냐? 골 속에 들어있느냐? 피부 속에 있느냐? 피 속에 있느냐? 창자 속에 있느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7처 파심이라 7번 7번 파심이요. 7번 마음을 파하는 가운데 아난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7번 말하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파 제네입니다. 파심 제네라. 마음이 지금 몸 안에 있다고 아난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쳐부숩니다. 첫 번째 파심 제네라. 마음이 안에 있다고 아난이 말한 그것을 부처님께서 부정하시면서 쳐부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7번 파심이 나와요. 이 마음은 정말 진심이 아니고 식심에 불과하지요. 아르마리고 칠지 그 실체가 없는 허망한 망상의 마음이지 진짜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쳐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난에게 이르사대 이 책으로 보십니까? 번역본 13페이지 번역본은 13페이지 중간쯤 되죠? 다섯째 줄인가 여섯째 줄인가 되죠? 불이 아난에게 말씀을 하사대 네가 지금의 열애광당에 현재 앉아 계셔서 열애광당이라고 하는 기원정사 바로 기원정사 부처님이 계시는 절이죠? 거기에 지금 앉아 있어서 기다림을 보나니 기다태자가 소유한 그 수비죠. 기다란 말은 기다는 태자 이름이라요. 그 나라 태자가 기다인데 그분이 소유한 수비라고 해서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경주에 가면 또 무슨 절이 있죠. 기자든 절. 간폭 앞바다 가기 전에. 예? 기림사. 기다림을 줄이면 기림이구만. 예? 기림사가 바로 그런 의미를 딴 거죠.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장소를 정하는 거죠. 강당은 어디에 있고 기다림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거죠. 그런 거야 뭐 세 살 먹은 사람도 다 알겠지만은 그건 이제
확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공간의 지대가 땅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딱 확정을 하려고 그런 말씀을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마음도 어디에 딱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꼬투리를 그러한 근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까 부처님께 그 안안이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한 것은 안안의 말입니다. 이 큰 겹집 기본정사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칭칭도 여러 칭이고 또한 콧집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주위가 꽤 넓은 지역입니다. 그 집이 건물이. 그래서 이 크고 겹으로 된 집 청경강당한 급고독 급고원에 있고 급고독 장자가 도시한 급고원에 그 기원정사가 있고 지금 기다림은 칠로 당밖에 있습니다. 기다림은 거기에 숲이 우거진 데인데 그 건물 밖에 모두 주위에 저런 숲 같은 게 많이 있는 기다의 숲은 참으로 강당 밖에 있습니다. 그거야 뭐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안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이제 또 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안하나 내가 지금의 당 가운데 당이란 말은 강당이요. 강당에서 먼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안하니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강당 가운데 있어서 먼저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의 대중들을 보고 그와 같이 밖으로 바라보아야만 비로소 임원을 보나이다. 임원이란 말은 기다림을 말합니다. 기다의 그 숲, 기다림 그 공원을 보게 됩니다. 임자는 기다림이고 원이란 말은 공원이죠. 아까 말한 기다림이라 합니다. 대화체로 지금 된 겁니다. 부처님하고 안안하고 안안하 할 때는 부처님 말씀이고 세존하 할 때는 안안존자의 말씀이요. 이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안안하 세존하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안안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안하 내가 임원을 보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봄이 있느냐. 뭐 가지고 보느냐 말이죠. 눈 가지고 본다고 하겠지 뭐. 세존이시여 이 큰 강당이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호유란 말은 문이에요. 창문과 또는 넓은 문. 호는 좁은 문이고 유는 넓은 문이죠. 이게 좁은 문이나 넓은 문이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개화란 말은 열렸다 말은 열려서 터졌다 말은 문이 닫히면은 안 보이죠.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지금 강당에 있어서 멀리 봄을 얻나이다. 멀리 저 기다 숲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가본 분은 실감이 나는데 안 가본 분은 그냥 상상만 해요. 거기가 높은 데도 아니에요. 그냥 평지라요. 평지이기 때문에 숲이나 보이지 멀리 뭐 저 높은 산에서 평야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평지에서 조금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몸은 방이 되어 있고 마음은 방 안에 거처하는 주인과 같다고 그런 식으로 모두 사교 교주들은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 그건 참으로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건 통탄할 노릇이지. 아난도 그와 비슷하게 몰라가지고 말이죠. 모르는 사람처럼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지금 답을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마음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그걸 쳐부수면서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십니다. 그때 세존이 대중 가운데 계시사 금세 그 팔을 펴서 팔이 금빛이니까 팔과 다리와 모두 온몸이 부처님 몸은 금빛이죠. 그래서 금색 팔을 펴서 관안을 만지시려고 관안의 정수리를 만지시고 마정을 하지요. 관안이 놀래고 겁을 내서 치꺼박꺼박 안안과 미인 여러 대중에게 고시 가사대. 고시란 말은 일러 주시는 거죠. 일러 보이사대. 이 고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고하는 것으로 됩니다. 보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고하는 것도 되지요. 그런데 여기 경전에는 주로 고자가 부처님 쪽에서 고가 나오죠. 불고 안안하사대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도 고하는 거죠. 대학에 보면은 강고의 왈 나오죠. 강고의 왈. 강고란 그것도 높은 임금이 낮은 백성들한테 신하들한테 말한 거예요. 강고 주고 모두 이런 게 서경에 나옵니다. 서경. 이 고자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한 게거든요. 불고 안안하사대 하는 이 말은 이 고자가 내나 이 고자나 같은 거예요. 고할 고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백한다. 뭐 출필 고가고 반필 면이라 해서 출곡 반면 할 때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고하죠. 부모한테 이런 것은 축복받는이란 말 나오죠. 부모에게 나갈 때는 나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이 출국이고 또 돌아오면은 예,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을 반면이라고 하죠. 예? 출필 고가며 반필 면하며 이래서 이런 필자가 다 들어있죠. 나갈 때는 반드시 부모에게 구하고 돌아오면 돌아올 번째 반드시 부모에게 얼굴을 내밀고 인사하는 것을 면이라고 해요. 반면이라는 거. 효자가 부모에게는 꼭 반드시 나갈 때 구하고 돌아오면 돌아오고 좋았습니다 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런 고자하고 달라요. 이런 출곡이라고 할 때는 높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낮은 사람이. 안안에게, 안안과 및 대중에게 이르사대. 참마제가 있으니 이름이 대물정 순응음아니라. 벌써부터 이제 순응음 말이 여기서부터 벽두에 나와버리죠. 참마제라는 것은 좋은 법이죠. 삼마제 법이 있으니. 여기서 삼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응함을 뜻하는 말이죠. 삼마제라는 거. 정맥소서는 이것이 저 밑에 가서 나와야 할 건데, 미리서 나왔다고 하지요. 삼마제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이름인데
정의 이름이죠. 정을 삼마제라고 하지요. 삼마제. 삼마제는 등지라고도 번역하고 관이라고도 번역하고 정해를 등지하는 거요. 정해를 평등하게 가진 거. 그 전에 묘사마타 삼마제 선나하는 그 중간에 있는 세 가지 정 가운데 하나 아니요? 그겁니다. 삼마제라는 것이 있으니 그 삼마제가 뭐냐면 바로 대불정 순응엄 아니라 여기서 삼마제는 능엄법을 그냥 총괄적으로 말한 거요. 순응엄 삼매가 있으니 그 말과 같은 말이요. 삼마제라는 것은 순응엄 삼매가 있으니 그게 대불정 순응엄왕이다 말이죠. 만행을 구족하여 보살 만행 순응엄이라고 했잖아요. 경리님이 보살이 닦는 보살이 성취하는 만가지 행을 갖추어서 보살이 만행을 구족하면 그게 바로 이제 부처가 되는 길이죠. 부처가 될 때 만행을 구족하지요. 지방 여래께서 지방 부처님께서 한문으로 뛰어나신 한문으로 생사 번뇌 고해를 중생계를 뛰어나왔다 말이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삼계 윤회를 다 벗어나고 뛰어나는 묘장엄 도라 묘하게 장엄한 길이다 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길로죠. 한길 일문초출 묘장엄로를 줄이면 한일자고 저 장엄도하고 길로자고 하면 일로가 되죠. 한길 성이 한신대 길로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한길로 법사라고 지금 그분이 능엄경도 번역하고 역경원에서 좀 번역도 했어요. 지금도 살아 있어요. 서울 저쪽 경기도 지방에 있어요. 나보다 나이 조금 한 몇 살 더 먹었지요. 처사인데 그전에 절에 있다가 처사로 지금 있죠. 한길로 성이 한시니까 길로 하면은 우리말로 잘 되었죠. 한길로 한길로가 일로 아니요? 한자로는 한일자 길로자 한길로 일로 열반문이라 한길 저 밑에 보면은 일로 열반문이라고 저 밑에 5권인가 어딘가 보면은 6권인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길 지방 부처님의 한길로 열반에 들어가는 길이요. 열반문이다. 길이 한길로 이제 다 부처님은 깨달으면 그 길을 걸었지 않아요? 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강묘각 다 그 길로 가는 거요. 여기서 서울 갈 때는 경부선 한 길이요. 예? 경부선이지 뭐 소남선 타고 와서 서울로 가는 것은 둘러가지 바로 가는 길이 아니죠. 바로 가려면 경부선이요. 경부선 한 길이라. 그와 같이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묘장엄로가 바로 묘하게 장엄한 길이 한 길이죠. 그게 있다 그 말이죠. 그 법이 있으니까 그 묘한 법이 있으니까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그 법을 말하겠다 말이죠. 원칙은 이것이 저 위에가 나와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 밑에 가서 나와도 되는데 이 능엄경 전체의 이 법문이 연설하신 그 설법이 다 대불정 순응엄왕 삼마제죠. 예? 그러니까 총괄적인 말이 되지요. 원칙은 저 밑에 가서 나와야 할 판인데 미리서 나와버렸어요. 안한존자가
슬피 구하려고 하는 법을 알려고 하는 그쪽 와서 나와야 할 건데 이것이 먼저 나왔다는 거죠. 정력수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밑에 보면은 실체정심을 다 끝내고 거기 보면은 나오죠. 8권 1페이지가 나오니까 원칙은 저 위에서 위에서 나와야 할 판인데 저 위에 가서 나와야 할 판인데 밑에가 나왔죠. 저 위에는 어디냐면 원칙적으로는 저 위에는 정종분 하고 바로 나오죠. 정종분에서 요 번역본은 8페이지고 8페이지 중간쯤 가면은 정종분이라고 나와 있죠. 번역본에. 그래가지고 아나니 부처님을 배우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 말이 나와야 할 판인데 빨리 나와버렸죠. 아나니 애국할 때. 늦게 나온 것이죠. 어디가 나왔던지 그 법은 그냥 그 법인 줄 알면 됩니다. 너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그까지가 부처님의 말씀이죠. 아나니가 아나니 정수리를 땅에다 대고 이마를 땅에다 대고 예배하고 그 자비로운 가르침 자비로운 가르침을 부처님의 그 교훈을 자자하고 지자를 이렇게 해서 엎드려 받았다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는 말이죠.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사대 네가 지금 말한 바와 같아서 몸이 강당에 있어가지고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열려서 터졌기 때문에, 멀리 기다림 숲, 기다림 그 공원을 본다고 하나니, 또한 어떤 중생이 이 강당 안에 있어서, 강당 가운데 있어서, 열애를 보지 않고 강당 밖을 보는 사람이 있겠느냐. 안에를 먼저 보고, 밖에는 또 고개를 돌려서 밖으로 보아야 보는 거지. 제일 먼저는 강당 안에 계시는 부처님부터 볼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먼저 보고 뒤에 보는 순서를 정해놓고 이제 따지려고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아난이 대답하여 말하되 세존이시여 이 강당에 있어가지고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능히 임천을 본다는 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유시처란 말은 그러한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없습니다. 임천이란 말이 뭐냐면 문장을 바꿔서 썼죠. 아까는 기다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임원이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임천이라고 했죠. 다 같은 말이에요. 임천이나 기다림이나 처음에는 기다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임원이라고 했죠. 임원. 임춘원이 봄춘자만 더 붙이면 국회의원 임춘원이 되죠. 예? 성이 임씨니까. 임천이라고. 이렇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말이라. 한일자로 써보니까 더 쉽네요. 나지 뭐야 한글로 쓴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나 너도 또한 그러해서 너 심령이 너 마음이 말이죠.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이 영특하니까 마음이 신령스러우니까 그걸 마음자리를 마음을 심령이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과학도 심령과학이 있죠. 심령이 일체를 밖에 잘 안 하니 마음이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볼 수 있고 강당도 볼 수 있고 또 강당 밖에 공원도 숲도 볼 수 있잖아요. 보면서 잘 알잖아요. 분명히 잘 밖에 알려져요. 안 하니 만약 너 지금 현전에 밖에 아는 바 마음이 현전이란 말은 현재라는 뜻이요. 현재 분명히 잘 아는 마음이 분명히 잘 아는 마음은 내나 심령이죠. 심령이나 명료심이나 또 같은 말이죠. 이 심령이나 여기서 말하는 명료심이나 이것도 다 동일한 말이요. 동일한 말. 너 지금 현재 분명히 아는 마음이 참으로 몸 안에 있다면 이제 꼬리가 잡힙니다. 이제 그때 먼저 속몸을 알아야 할 것이니 내부 몸부터 알아야 알아야만 될 거란 말이야. 합당이 그 말이야. 합당이란 말은 의당이 먼저 합당이 내신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 강당 안에 있는 사람이 강당을 먼저 보고 강당 밖에를 다음 보듯이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몸 안에부터 보고 몸 밖에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 아니요? 그러나 몸 밖에 보기는 하지만 몸 안을 보는 사람은 없죠. 자기 얼굴도 못 보는데 뭐 몸속의 걸 어떻게 봐요? 속창자를 못 보잖아요. 꺼내면 볼까 말이지. 잠옷 어떤 중생이 먼저 자기 몸속을 보고 그 다음에 외물을 바깥 물건을 몸 밖에 물건을 보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아나니 자기 자신이 강당 안에 있어가지고 강당 내부를 먼저 보고 고개를 돌려서 밖으로 볼 때 바깥 외부에 저런 숲이나 공원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몸 안의 것을 먼저 보고 바깥 것을 그 다음에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하고 비록 심장과 간과 지라비자 지라와 위를 보지 못하나 그건 내신이죠. 몸 안에 있는 것들이죠. 오장육부 오장이죠. 이게 오장인데 뭐가 하나 빠졌죠. 위는 육부에 해당이 되고 오장 가운데 폐가 빠졌죠. 폐하고 콩팥하고 오장은 심간 비폐신이요. 심간 비 지라비자 이거 폐 이걸 오장이라고 합니다. 간출장자만 쓰면 돼요. 거기는 다섯 가지 뭘 감췄다 해서 오장이라고 그래요. 위는 여기에
5장에 안 들죠. 비에 딸렸지만 육부에 들어갑니다. 위와 대장, 소장, 방광 뭐 그런 것들은 육부에 들어가요. 차라리 사람 몸도 창자 같은 거 없고 그냥 투명체 보석같이 저 수정같이 딱 챙겨가지고 안 먹어도 살고 말이죠. 그러면서 보고 듣고 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고 먹을 것도 없고 깨서 가지고 겨우 움직이는 힘을 내니 말이에요. 가스가 더 많이 나오면 힘이 센 사람이고 가스가 좀 적은 사람은 힘이 좀 약한 사람이고 별것도 아니잖아요. 도시 가스 같이 사람 뱃속에도 가스 힘으로 방구도 끼고 움직이고 가잖아요. 동력을 내지요. 비록 염통이나 간이나 질하나 유는 보지 못할지라도 내신은 못 본다 해도 밖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또 왜 못 보냐 말이야. 손톱이 자라고 털이 자라며 힘줄이 굴르고 힘줄 근자 힘줄이 뛰고 맥맥자요. 맥이 흔들렸자 맥이 뛰는 것은 말이죠. 진실로 합당히 밖에 알아야 할 것이야. 여하란 말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오장육부는 설령 못 본다고 해도 맥이 뛰고 힘줄이 속에서 움직이고 손톱 발톱이 자라고 털이 자라는 그 피부 속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만 피부 속도 모르잖아요. 내장은 고사하고 피부 안의 것도 못 보지요. 밖의 것은 볼란지 몰라도 반드시 안을 알지 못할 진단. 그 마음이 내신을 몸 안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바깥 것을 알 수 있겠느냐. 아까 말대로 의당 강당 안에서 강당을 먼저 보고 강당 밖으로 고개를 돌려서 시선을 돌려야만 바깥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을 알아야 되는데 안을 모른다면 어떻게 또 바깥 유물을 보고 알 수가 있느냐 말이야. 부처님도 아난존자의 말을 완전히 그냥 뺏으려고 그분의 언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들은 다 아난의 묻는 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조목조목 거기에 말로서 따지면서 마음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을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구구하게 하신 거죠. 그건 기억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 다음 것 요 한 줄만 기억하면 돼요.